자, 지구계의 상호작용. 이제 본격. 왜? 아니 아까 얼굴 크게만 다해서 재밌어? 나도 가끔 내 영상 볼 때만 깜짝 놀랄 때 있어. 뭔가 다가 있다가 뭔가 막 그러고 사람 얼마나 놀래겠어. 영상 막 보고 있는데 공부하다가 막 내 얼굴 떡 나오고 놀래겠지. 그런 게 있지. 지구계의 상호작용인데 이제 각각의 번역에서 어떻게 들어 상호작용이 일어났냐,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는 거예요. 자, 예시야, 예시. 상호작용은 어떻게 일어났냐. 우리 지구계에는 번역이 몇 가지 있었어요? 네, 다섯 가지. 다섯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주로 네 가지만 살펴보는 거예요. 네 가지만 기본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자, 중심인지 몰라도 상관없어. 중심에다 이제 한번 생물권을 한번 놔둬볼게요. 생물권을 놓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수권. 수권을 주고 여기를 기권. 기권을 다 넣어놓고 그 다음에 지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각각 이제 어떻게 그러면 서로 영향을 주는가 라는 거지.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그걸 한번 보는 거야. 이렇게 흐뭇한 표정을 보고 있어. 왜? 뭐 재밌는 거 생각했어? 우리 석환이 표정이 참 좋은 것 같아. 각각의 영향. 자, 수권은 그럼 생물권에게 어떻게 영향을 줄까, 그리고 생물권은 어떻게 수권 어떻게 또 수권에 영향을 줄까 라는 거지. 하나씩 이제 볼게요. 자, 먼저 아까 우리가 봤던 것들이 있잖아. 아까 우리가 봤던 것들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시 하나씩 보는 거야. 물들이 이동을 봤을 때. 자, 기권에서 수권을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기권에서 수권을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비. 비. 강, 수겠죠. 강, 수 같은 경우는 기권이 수권을 영향을 주는 걸 거야. 그러면 수권에서 기권을 영향을 주는 건 뭐가 있을까요? 수권에서 기권을 영향을 주는 거. 수증기로 올라가는. 수증기로 변해서 올라가는 거. 우린 그걸 뭐라고 했어? 증발이라고 했죠. 증발. 증발이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수권에서 지권으로 영향을 주는 건 뭐가 있을까요? 수권에서 지권으로. 어떤 게 있을까? 땅을 비옥하게 하는 거. 땅을 비옥하게 하는 거? 물에서 이렇게 오는 거? 아까 우리 이산탄소는 물에 녹죠. 그래서 이제 이게 어디로 가냐면 지권으로 가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어떤 게 있냐면 석회암. 동굴 같은 게 수권에서 지권으로 만들어진 영양, 석회암 동굴. 석회암 동굴이 뭐냐면 땅속에 지하수가 흐르잖아요. 지하수가 흐를 때 지권에 있던 석회암이 이렇게 녹아가지고 이렇게 다 사라져. 그럼 이제 커다란 동굴이 딱 생기거든요. 그런 게 석회암 동굴이다. 그럼 지권에서 수권을 영향을 주는 건 뭐가 있을까? 지권에서 수권을 영향을 주는 거. 땅에서 뭐가 일어나지? 우르릉쾅쾅 지진이 일어나죠. 그럼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 수권에서 이제 뭐가 해일이나 이런 건 지권에서 수권을 영향을 주는 거겠죠. 그 다음에 그럼 지권에서 기권을 영향을 주는 건 뭐가 있을까? 지권에서 기권으로 영향을 주는 건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건 뭐가 있냐면 화산폭발이 있어요. 화산폭발하면은 땅속에 있던 여러 가스들이 밖으로 분출이 되죠. 그래서 기권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럼 기권에서 지권을 영향을 주는 건 또 뭐가 있을까? 강수. 강수 앞에 여기 있었는데. 수권에서 지권을 영향을 주는 게 이제 강수라거나 이제 물이 흐르면서 이제 바뀌어가는 거.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생각해봐요. 뭐가 있을까? 채 참고해도 돼.
하지만 중요한 건 책이 안 남았네. 화살도 나와 있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봐요. 이거는 하나씩 떠올려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 자, 직관에, 기권에서 직권으로 영향을 주는 게 또 뭐가 있느냐. 그럼 바람이 불겠지. 기권에서는 바람이 불 거 아니야.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 풍화나 침식이겠죠. 여기서 이제 풍화작용. 풍화작용 같은 경우는 기권에서 직권으로 영향을 주는 거겠죠? 바람이 불면서 이제 산이 막 깎이고, 막 돌이 막 깨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게 이제 기권에서 직권으로 영향을 주는 거겠지. 자, 이제 그 다음 생물권에서의 요소입니다. 색깔이 헷갈릴 것 같으니까 조금 다른 색으로 좀 표시를 해보려고 해요. 다른 색으로. 생물권이 수권을 영향을 주는 건 어떤 게 있을까? 생물권이 수권을. 배설물. 배설물. 물에. 물에 타서 이렇게 버려? 그냥, 이렇게, 편하시게 힘주고 말아요. 물을 촥 내리면 이제 이거 수권의 영향을 주는 거겠죠? 그래요. 좋아요. 배설물. 그래서 물이 나갑시다. 그럼 수권에서 생물권에 영향을 주는 건 뭐가 있어? 물을 제공해줘. 물 마시는 거? 조금 더 스케일을 좀 키워보자. 조금만 스케일을 한번 키워봐요. 수권에서 생물권. 보통 이제 배설물이 있겠지만 이제 적조나 녹조 같은 게 이제 여기에 영향이 주는 거겠지. 그런 상호작용 하는 거고. 수권에서 생물권으로 영향을 주는 건 뭐가 있냐? 그래요. 아까 얘기한 이제 물 먹는 거. 음수라고 할까? 음수? 물 마시는 거. 음수. 응? 음수라고 이렇게. 생물권이 직권에 영향을 주는 건 이게 이제 화석물이지. 직권이 생물권에 영향을 주는 건 뭐가 있을까? 살 수 있는 토지를. 토지 제공?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포함이 돼요. 어떤 거냐면 지진이 심하게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산사태가 일어나서 다 깔려 죽었어. 산사태 같은 거. 산사태로 죽어. 이런 것도 생물권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런 게 있고. 그 다음 생물권과 뭐 기권이 생물권에 영향을 준다거나 혹은 생물권이 기권에 영향을 준다거나 이런 것도 뭐가 있냐면 여기는 이제 뭐 광합성이나 호흡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각각이 뭐 한다? 상호작용. 그렇지. 상호작용을 하더라. 그리고 이제 여기서 추가로 하나만 더 가자면, 기권과 외권 사이에도, 영향을 주고받는 게 있어.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을까? 기권과 외권 사이에. 기권과 외권 사이에 영향을 주고받는 건 뭐가 있을까? 그, 태양으로 내 대기가 되어진다. 대기가 되어지는 거. 그런 것도 있고, 뭐, 전리층. 전리층, 뭐 오로라 이러한 것들이 이제 외권과 기권의 영향을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다? 각 권역은 뭐한다? 상호작용한다. 상호작용을 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어요? 요거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각각의 사례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거는 금방 찾아볼 수가 있어요.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게 체크를 해주는 게 중요한 거지. 알겠어요? 이제 몇 가지 사례들을 좀 볼까 해요. 몇 가지 사례들을 한번 볼까 합니다. 24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24페이지. 24페이지 가보면 이제 다양한
그 상호작용의 사례들이 있어요. 다양한 사례들이 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간은 지금 어떤 현상이에요? 간은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어? 화상. 그렇지. 화상 활동이 일어나고 있어. 나는 태풍. 태풍이 불고 있고요. 단은 광합성. 광합성인가요? 3번은 광합성. 이건 좀 자세히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번째는 뭐예요? 침시. 네 번째는 뭡니까? 파도. 파도에 의한 지형 변화. 그다음에 여덟 개 있죠. 이쪽으로 가서 마. 마는 뭐야? 버섯바위. 바는 뭐예요? 밀물과 썰물. 이거는 지진해일이구만. 지진해일. 바사. 오로라. 바는 오로라. 아. 동굴. 아? 동굴. 석회암 동굴. 석회 동굴. 8개 사례가 있어요. 이걸 좀 자세히 좀 볼까 하는데 각각 이제 뭐와 뭐의 상호작용인지 먼저 보겠습니다. 자, 먼저 화산활동의 뭐와 뭐의 상호작용이냐. 직권과 기권관의 상호작용입니다. 하나씩 이제 자세히 좀 살펴보려고. 직권과 기권관의 상호작용인데 화산활동이 일어나면 뭐가 나타나느냐. 화산활동이 생기면 이 안에 있는 화산가스. 화산가스와, 그 다음에, 분진.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얘네가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첫 번째로는 대기 조성이 변화가 돼. 대기조성 변화가 첫 번째예요. 근데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이제 뭐도 있냐면 이 분진이 대기권에 올라가면 뭘 차단돼? 태양빛을 차단합니다. 이 분진이 뭘 하느냐? 태양빛을 차단돼. 그렇게 되면 이 태양빛 차단에 의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식물의 광합성이 힘들어지겠죠. 그치? 그러니까 생물권에도 영향을 주고 온도가 낮아지니까 다른 생명체들이 살기도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 되는 거고 그로 인해 생물권이 또 바뀌게 되면 생물들이 사는 서식지에도 영향을 주겠지. 그러면서 이제 수권이나 직권이나 모두 다시 상호작용을 또 하는 거예요. 단순히 직권과 기권만의 일이 아니라 이 분진, 2차적인 상호작용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요 범위만 생각할 게 아니라 좀 더 넓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분진, 태양빛 차단이 일어나고 이제 2차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태풍입니다. 태풍. 태풍은 뭐와 뭐의 관계일까? 수권과 기권. 그렇죠. 수권과 기권의 관계예요. 그러면 자, 태풍은 왜 생기느냐? 태풍은 왜 만들어지냐면 태풍이라고 하는 거는 수증기의 잠열. 그러니까 수증기가 에너지를 많이 가지다 보니까 태풍이 일어나요. 그 적도 있죠, 적도. 밀림지역. 거기 바다는 되게 뜨겁거든. 왜냐면 태양빛이 많이 오니까. 그럼 증발이 굉장히 잘 돼요. 증발이 잘 되면 위로 쭉 올라가거든.
위로 쭉 올라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바람이 세게 불어요. 그래서 태풍이 만들어지거든. 그러니까 태양 빛에 의해서,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처음 시작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수권을 어떻게 하니까? 가열시키니까 이게 기권으로 바람으로 영향을 주는 거지. 그리고 태풍이 일어나면 바람이 불잖아요. 바람이 불면서 위로 쭉 올라오면서 어떻게? 우리나라도 태풍 오면 막 땅 다 갈아 엎어버리잖아. 사람도 막 날아가고 나무 막 뿌리째 뽑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태풍이라는 것도 단순히 수권과 기권만의 일이 아니라 다른 것도 2차적인 영향을 주게 되더라.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2차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 이제 그거를 보자 하는 거지. 자, 2차 적인 피해를 주다. 그럼 태풍은 무조건 또 안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매년 바다에 보면은 태양빛이 많이 오다 보니까 적조가 잘 일어나. 태풍이 한번 불면 바닷물 한번 더 휘감아주거든. 적조가 또 사라지는 효과가 있어요. 이런 게 있고. 다음에 광합성은 누가 누구? 기권과 생물권. 그렇지, 기권과 생물권입니다. 자, 기권과 생물권의 영향인데 광합성을 하게 되면. 광합성을 통해서 이제 영양분을 합성을 해, 식물이. 영양분을 합성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산화탄소는 줄어들고, 산소는 증가를 하죠. 산소는 증가해요. 그래서 대기조성을 바뀝니다. 대기조성이 변화된다. 이런 내용도 살펴볼 수가 있어요. 다음에 이제 파도에 의한 지형 변화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파도니까 뭐예요? 수권이고 지형 변화니까 지권이지. 즉 수권과 지권의 상호작용인데 이때 이제 만들어지는 지형을 뭐 해식 동굴 동굴이나 뭐 해식 절벽이라고 해요. 어떤 지형이 있으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파도가 많이 치는 쪽을 그렇게 막 딱 파여버려요. 파도가 이렇게 치니까 팍 쳐가지고 이렇게 파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해식의 절벽이라고 하는 게 가파르게 딱 형성이 되고 여기를 쫙쫙 파요. 이런 게 해식 동굴이 됩니다. 여기 파이는 걸 해식 동굴, 여기 해식 절벽이라고 불러요. 이런 지형을 형성을 하게 되지. 그 다음에 이제 버섯바위. 이거는 모래바람 많이 부는 육지에서 많이 생겨요. 버섯바위. 얘는 뭐와 뭐의 작용이냐면, 기권과, 그렇죠. 지권의 상호작용인데, 버섯바위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좀 설명하자면, 맨 처음에 이렇게 돌이 하나 있어. 돌이 있는데, 바람이 불잖아. 밑에 쪽에 뭐가 많냐면 모래가 많아. 바람이 불니까 모래가 막 흩날리겠지. 그럼 여기서 이렇게 파 이렇게. 이렇게 파야. 이렇게 파 이렇게. 자, 그래서 마치 어떤 모양이 되냐면 이렇게 파이는 거야. 다 깎여가지고 풍화에 의해서 이렇게 다 깎여. 버섯바위를 딱 만든 거야. 되게 이쁘겠죠? 그래서 버섯바위. 자, 바람에 의한 풍화가 일어납니다. 다음에 지진해일입니다. 지진해일. 지진에 의해서 해일이 일어나는 거지. 즉 뭐와 뭐? 얘는 지권과 그렇죠. 수권의 관계다. 네, 보통 이제 이 지진해일 뭐라 그래? 쓰나미라고 하죠. 쓰나미. 쓰나미. 그럼 이 지진은 왜 일어날까? 지진이 왜 일어나냐? 나중에 배울 텐데, 이 지진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거야. 우리 땅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냐면, 판이라는 걸 형성해서, 판. 판. 지각과 그 밑에 상부 멘트를 좀 포함을 한 걸 판이라고 해. 판이라고 하는 건 지각. 플러스 상부 멘트.
여기서 이제 지각 충돌을 하거나 밀려나거나 이렇게 비껴나가거나 이러면서 이제 이런 판이 보통 끊어지고 막 이러면 보통 이제 지진이 일어나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그다음 이제 오로라인데 오로라. 오로라는 특이하게 이제 뭐가 뭐 기권과 외권의 관계. 자, 오로라는 왜 생기냐면 오로라는 이 자기 폭풍 태양풍이에요. 태양풍. 태양풍이 어디를 건드리냐면 그 위에 자기장 층이 있어요. 지구 자기장. 지구 자기장을 건드려요. 태양이 여기 이렇게 빛을 비추고 있으면 지구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지구 밖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지구의 자기장이 형성이 돼 있어. 그럼 태양풍이 날아온단 말이야. 날아오면서 이렇게 꺾여. 태양풍. 근데 출렁출렁하거든. 출렁출렁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출렁출렁해가지고 이게 흔들은 자기장이 흔들리는 게 발견이 돼요. 요게 뭐냐면 이게 바로 오로라야. 오로라 되게 이쁘잖아요. 실제로 본 적은 없죠. 오로라가 이제 북극이나 남극에서 형성이 되는데 이 오로라가 볼 때는 되게 이쁘지만 위에 가면 감전돼 죽을 수가 있어. 타 죽어. 타 죽어. 타 죽어요. 타 죽습니다. 위험하죠. 석회동굴은 뭘까? 수권과 채권. 그렇죠. 수권과 직권의 관계예요. 수권과 직권의 관계인데 석회동굴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자 여기가 이제 뭐냐면 보이죠? 안 보이나? 치워줄까요? 자 한번 치워줄게요. 좀 더 잘 보이라고. 이 밑으로 이렇게 보일 것 같아요. 여기가 어디냐면 석회암 지대야. 석회암 지대가 있으면 이제 물이 지하수가 이렇게 흘러. 지하수가 이렇게 흐르면서 여기를 다 녹여버려. 녹여버려. 여기가 이제 뻥 뚫리거든. 지하수가 흘러들구나. 그래서 석회동굴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지하수에 의한. 지하수에 의한 석회암. 용해가 일어나. 이렇게 이제 석회동굴 같은 경우에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 석, 순이라던가, 뭐 종유석이라던가, 석주 이런 것도 있지. 들어본 적이 있나요? 들어본 적 없어요? 아, 그 석회동굴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으면, 석회동굴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위에서 이렇게 물이 똑똑 떨어지면서 고드름처럼 이렇게 생겨요. 이게 뭐냐면, 이게 석, 아니, 종유석이라고 해요. 종유석. 종이석이고 물이 똑똑 떨어지면서 요 위에 밑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밑에 솟아오는 이걸 말하면 석순이라고 해요. 석순. 우리 죽순이잖아. 죽순. 죽순은 뭐야? 대나무 싹이잖아. 이게 석순. 돌의 어린 순이라는 거야. 이렇게 오다가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계속 이렇게 생겨. 점점 이렇게 쌓이다 보면 둘이 만나겠지. 이제 커다란 기둥이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석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동굴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지. 화성 동굴이 있고요. 이렇게 이제 석회암 동굴이 있어요. 화성 동굴은 뭐냐면 그 용암 마그마가 이제 흘러가면서 이게 구멍이 뻥 뚫리는 거. 그런 데는 이 종이석이나 석순, 석주 같은 걸 볼 수 없어. 그런 특성이 있어요. 어쨌든 이제 이러한 다양한 상호 작용들이 있더라라는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지구는 이렇게 각각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권역들이 있고요. 서로 도움을 주고 있고 우리도 지금 이 순간 숨쉬고 살 수 있는 거는 결국엔 이 기권과의 상호작용이고 땅 밟으면서 걸어다니고 있잖아. 우리가 땅을 밟는 계속 밟고 다니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지형이 바뀌어요. 요즘에는 이제 거의 다 포장을 해놨지만 옛날에는 비포장 도로가 있었죠.
사람이 밟고 지나간 길은 풀이 안 나. 왠지 길이 생겨버려. 아니, 석하이도 잔디 같은데. 잔디 같은데 올라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 올라가지 말라고 그럴까? 잔디가 올라가고 잔디 밟고 다 죽어버려. 그러니까 빨간 황무지가 돼버려. 풀이 하나도 없네. 그런 점. 우리 그 산에 올라가면 등산로 있잖아, 등산로. 등산로도 만들어진 계기는 누군가 맨 처음 그 길을 밟았기 때문이지. 누군가 그 길을 밟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그 길을 밟고 다니다 보니까 길이 생겨버린 거죠. 그런 거예요. 거기 이제 깨끗하게 다시 정비를 하니까 지금 등산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어둠산 있잖아, 어둠산. 어둠산 알아요? 광주도 뒤에 있는 산? 가봤어요? 언제 가봤어요? 운동하러? 엄마랑 아빠랑 누나랑 아 저녁에 가요? 그냥 가고 싶다고 갑자기 해서 갔다가 내려왔어요. 아, 그랬어요? 갈 땐 차 타고 갔죠? 걸어서 갔어 설마? 올라갈 땐 걸어서 갔다가 중간은 중간까지 차 타고 가고 올라갈 때 걸어서 갔다 다시 내려왔어요. 어둠산이 우리 집 뒤편에 있는 산인데 여기서 걷기엔 좀 거리가 좀 될 건데 집에서 또 걸어온 건 아니지? 갈 땐 차 타고 갔죠? 맞아, 그래 가야지. 여기서 어딘가 가려면 걸어서 속상이 걸음 좀 빠른 편인가? 그냥 그래요? 여기서 어딘가 가려면 한 시간 걸려요. 그럼 힘들어. 아무튼 오늘 거 이해하겠어요?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언제 시작했지? 9시에 딱 시작했나? 네. 그 정도에 딱 시작한 것 같다. 여기까지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 그 개념 확인이랑 탐구 연습 문제까지 오늘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